주한미군 헌병대가 기지 밖에서 시민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군 측은 주차 문제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다 시민이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SBS가 단독으로 입수한 화면 보시죠. 최재형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미군 부대 앞. 미군과 시민이 엉켜 아수라장입니다. 시민이 미군에게 무언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험악한 분위기까지 연출됩니다. 급기야 미군이 힘으로 시민을 제압하고 수갑까지 채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약 30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한 가게 주인이 가게로 들어옵니다. 부대 앞을 순찰하던 미군이 짐을 내리기 위해 가게 앞에 세워둔 차를 빼달라고 요구해 차를 빼주고 들어오는 길입니다. 한 2분에서 3분 경이에요. 차를 빼주고 이동을 하고 다시 이제 저는 들어왔죠. 이제. 하지만 미군은 한국 경찰이 올 거라며 가지 않고 가게 앞을 지킵니다. 위협적으로 있으니까 좀 그게 힘들잖아요. 문을 끄고 장사를 오늘 그만하고 내가 문을 잠고 주인이 불을 끄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미군이 주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수갑을 채웁니다. 경보기를 딱 대는 순간 찰나에 뒤에서 손목을 비틀고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그 무슨 이유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자 가게 주인의 동생이 나와서 강력히 항의하고 지나가던 행인도 가세해 수갑을 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이 두 사람도 힘으로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무릎으로 찍고 머리 이렇게 밟고 막 무릎으로 눌리고 짓눌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한국 경찰이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해도 듣지 않습니다. 나가자마자 수갑 채우고 저 수갑 채우는 거고 수갑을 갖다 풀어라 이렇게 뭐 옆에 갖다가 했던 거죠. 그런데 미군은 우리나라 시민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저기 한국 사람이 그것에 빨리 응해지지를 않았고. 한국인들에게 미군들이 처음에는 폭행을 당했는가 봐. 그래서 자기 방어 차원을 위해서는 경찰은 미군의 행위가 체포 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적극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 최재형입니다.